안녕하세요. 오늘의 말문 이번에는요. 나는 뭐뭐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표현입니다. 자,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Yes, I can 이런 거 우리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can do spirit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있다는 정신이다. can do spirit 이런 표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 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can 하고 뒤에 오는 동사 중간에 not를 붙이면 됩니다. 뭐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cannot, cannot 뭐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cannot 짧게 줄여서 can't, can't 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걸 말할 적에는 can't 라고 하지 않고 뒤에 to 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앞에 and 부분을 강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아, 저 사람 못하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할 수 있다고 할 적엔 can, 할 수 없다고 할 적엔 ca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꼭 끝에 can't 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떡하지? 나 자동차 열쇠를 못 찾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어디 갔지? 못 찾겠는데? 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찾다는 게 영어로 뭘까요? 찾는다는 거? find. find라고 하죠. F-I-N-D. 근데 그걸 못한다고 하니까 can't find. 찾을 수가 없어요. I can't find my car keys. I can't find my car keys. 내 자동차 열쇠들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할 때는 일단 머릿속으로 아, 못한다. I can't. 못 찾겠다. I can't find. 그 다음에 뭘 못 찾겠는지 해당하는 말을 뒤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연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정신이다. 또 이건 어떨까요? 난 오늘 아침에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혹은 다른 일이 생겨서 난 도저히 어떤 이유로든 오늘 아침에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할 수 없어요. 참석을 하다부터 일단 단어를 떠올리셔야겠습니다. 참석을 하는 것은 attend, attend라고 하죠. 근데 할 수 없는 거니까 can't attend, can't attend가 됩니다. can't attend가 아니라 can't attend라고 하게 되죠. 딴, 딴, 딴. can't attend the meeting this morning. can't attend the meeting this morning. I can't attend the meet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회의에 참석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사정을 말하기 위해서 I can't 라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맨날 나만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상대방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자, 특히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할 때의 표현입니다. You can't. You can't. 당신은 할 수 없다. 능력이 안 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허락을 안 하니까 당신은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뜻이 됩니다. 특히 어떤 규정에 대해서 말할 적에 You can't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찍다. Take pictures. Take pictures. 여기서 here. 자, 이런 말들을 붙여야겠습니다. You can't take pictures here. You can't take pictures here. Sorry, you can't take pictures here. 죄송하지만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우리말로는 안 돼요. 이지만 영어로는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식당이나 뭐 슈퍼마켓 이런 데 그 애완동물 혹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 꽤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도 You can't bring your dog inside. You can't bring your dog inside. Sorry, you can't bring your dog inside. 근데 이걸 빨리 말하는 걸 듣게 되면 can't bring dog side 밖에 안 들려요. You can't bring your dog inside. 그죠? 따라따라따라라. 그래서 이 어떤 음유를 잘 익혀놔야 상대방이 무슨 말 하려는 건지를 잘 그때그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can't에 힘을 준다는 거. 마지막으로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표현 하나 알아두고 갈까요? It can't be true. It can't be true. 그건 사실일 수가 없는 거야. It can't be true. 굉장히 많이 말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일 리가 없다. 혹은 더 짧게 No, that can't be. No, that can't be. 까지만도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슬랭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럴 리가 없다라고 하지. That can't be 까지만 말해도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뭐를 할 수 없다, 주어에 상관없이 모두 can't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